요즘은 아이 낳고 산후조리비 부담 만만치 않은데요. 경기도만의 출산 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산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을지 직접 산모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지은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조리원과 비교해 꽤싼 가격이지만 갖가지 최신 서비스를 받습니다. 특히 매주 소아과 의사가 회진을 돌며 아기들의 건강 케어까지 해줍니다. 셋째는 50% 감면이더라고요. 2주에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도 거기에서 또 반 가격이니까 정말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지난달 문을 열었는데 벌써 10월까지 입소자 예약이 꽉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경기도 산모면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복지도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50만 원이 나가고 산후조리원이나 산모, 신생아용품, 지역 가맹점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현금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정책들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정책이고요. 올초 둘째 아를 출산한 산모인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비용은 2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현재는 50만 원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차 이것도 인상할 계획을. 저출산 시대의 해법이 필요한 사회. 생활상에 맞는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 정책이 출산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